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요즘에는 정말 다양한 AI 스마트 스피커가 출시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만 하더라도 SK텔레콤의 누구, KT의 기가진이, 네이버의 클로바, 카카오의 카카오미니와 같이 여러 회사에서 AI 관련 제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도 관련 분야에서 가장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는 것은 역시 자본의 투자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글의 구글 어시스턴트, 애플의 시리, 아마존의 알렉사와 같은 돈 많은 미국 IT 기업들의 제품일 텐데요.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구글에서 출시한 AI 스마트 스피커 중에서도 10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229달러의 구글 네스트 허브 맥스입니다. 우선 겉모양을 보시면 과거의 갤럭시 탭10.1 디자인과 비슷한 10인치 디스플레이에 전면 하단에 10와트 스피커 2개와 후면부에 30와트 우퍼 스피커를 장착하고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상단에는 마이크 2개와 앰비언트 EQ, 조조 센서, 그리고 650만 화소 카메라가 있습니다. 충전기의 경우 30와트 충전 어댑터를 사용하는데 구글 네스트 시리즈의 제품답게 충전기는 모서리가 둥근 형태의 새하얀 디자인을 하고 있고 220V도 지원하기 때문에 대지코만 꽂아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네스트 허브 맥스의 외관과 성능 소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과연 네스트 허브 맥스로는 어떤 기능을 이용할 수 있고 또 과연 한국어로도 사용 가능한지, 그리고 이를 종합해서 이 제품을 구매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한국어 사용 여부에 대한 결론부터 우선 말씀드리자면, 현재 상황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할 수도 없고 영어를 능숙하게 하지 못하신다면 네스트 허브 맥스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대안으로 구글에서 출시한 이런 네스트 미니 스피커를 사용해서 한국어를 이용해서 네스트 허브 맥스를 사용할 수 있긴 합니다. 물론 제품 자체에 직접 명령을 내리는 것보다는 모든 기능을 완전히 이용하기는 힘들다고 볼수 있습니다. 더 저렴한 가격의 네스트 미니는 한국어로 사용이 가능한데, 같은 AI 기능을 이용하는 값비싼 네스트 허브 맥스는 한국어를 지원할 수 있음에도 이를 막아놓은 점이 의아하고 불만스럽긴 하지만 언젠가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한국어도 정식으로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네스트 허브 맥스로 이용할 수 있는 주요한 기능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구글 홈과 네스트 허브 맥스를 연동한 뒤 구글 포토에 업로드한 사진들을 보여주는 포토 프레임 기능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자체의 화질이 엄청나게 뛰어난 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보여주기엔 넘치고도 남을 화면입니다. 설정을 통해 포토 슬라이드쇼의 이미지 변경 속도도 5초, 10초에서 최대 3분까지 설정할 수 있고요. 와이파이만 연결되어 있는 환경이라면 구글 포토에 따로 앨범을 만들어서 이 앨범의 사진을 업로드하는 것만으로도 바로바로 슬라이드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 댁에도 놔드리고 손자분들의 사진을 보여주는 효도용 제품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듯합니다. 물론 그런 용도로만 사용하기엔 결코 저렴한 가격은 아니긴 하지만요. 그리고 전면에 650만 화소의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구글 듀오를 통해 영상통화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 카메라는 미리 저장된 사용자의 얼굴을 인식하는 페이스 매치 기능을 지원해서 카메라 앞에 선 사람의 활동 내역에 맞는 활동이나 제시어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한 보안 카메라처럼 작동해서 외부에서 집안의 모습을 감시하는 보안 카메라의 역할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카메라나 마이크를 끄는 방식이 물리적으로 가려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버튼으로 눌러서 켜고 끄는 소프트웨어적인 형식이기 때문에 아무리 구글이 보안에 신경을 쓴다고 하더라도 프라이버시 노출에 문제가 우려가 되긴 합니다. 걱정이 되시는 분이시라면 이런 포스트잇을 이용해서 카메라를 가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긴 합니다. 카메라 옆에는 앰비언트 EQ 조도 센서가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맞춰서 자동으로 화면 밝기를 조정해주기도 하고 또 수동으로 화면 밝기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운드의 경우에는 영상이나 음악 듣기에는 무난한 수준의 스피커이지만 우퍼가 있기 때문에 저음이 조금 강조된 측면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베이스와 트레블을 따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입맛에 맞게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른 AI 스피커와 마찬가지로 명령어를 통해 날씨를 물어보거나 Okay, Google. How's the weather today? Today in Seoul, it'll be partly cloudy with a forecasted high of 7 and a low of minus 4. Right now, it's 0 and cloudy. 알람을 설정하는 등의 기능은 물론 Okay, Google. Set alarm tomorrow 7 a.m. Tomorrow at 7 a.m. Set. 디스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재생할 수도 있고 Okay, Google. Play BTS movie on YouTube. Playing BTS movie on YouTube.
다양한 정보를 화면을 통해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영어 발음이 아주 좋진 않더라도 어떤 질문일지 유추해서 발음을 잡아서 명령을 입력해주기도 합니다. 다만 한국어는 인식하지 못하고 오케이 구글, 오늘 미세먼지 어때? Sorry, I'm not sure how to help. 또한 전 영어로 발음하기가 매우 부담스럽기 때문에 한국어 사용이 가능한 네스트 미니와 오케이, 연결해서 구글.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려줍니다. 거실에서 유튜브 재생해줘. 네, 거실에서 유튜브 추천 동영상을 재생합니다. 명령어를 말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제품 자체에 크롬캐스트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유튜브나 국내 OTT 서비스인 웨이브와 같이 앱 사용 중에 이런 아이콘 모양이 뜬다면 같은 와이파이에 연결된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네스트 허브 맥스로 영상을 선택해서 재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많이들 보시는 넷플릭스를 재생하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를 해보긴 했지만 넷플릭스 자체를 지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유튜브나 웨이브 정도는 볼 수 있기 때문에 머리맡에 두고 자기 전에 영상을 시청하시거나 아니면 오케이 구글, 불면증에 좋은 ASMR 재생해줘와 같은 명령어를 통해 ASMR을 들으며 편안하게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 허브 제품답게 구글 홈에 연동되어 있는 스마트 제품들을 명령어를 통해 켜고 끌 수도 있고 직접 화면을 터치해서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명령어들이 존재하고 점차 사용 가능한 명령어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렴한 네스트 미니에서 사용 가능한 한국어를 네스트 허브 맥스에서는 현재는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놨기 때문에 네스트 미니조차 없으시다면 반쪽짜리 제품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조금만 손보면 해결 가능한 문제일 듯한데 언제쯤 네스트 허브 맥스에도 한국어 사용이 가능할지는 구글만 알고 있는 상황이라 답답하긴 합니다. 더군다나 모든 AI 스피커 제품의 단점일 수도 있긴 하지만 아직도 명령어만으로는 원하는 정보를 모두 얻기에는 정해진 방식의 명령어만 인식 가능하고 사용 가능한 수준이라는 점과 잘못 알아듣거나 알아듣지 못하는 명령이 많다는 점, 그리고 $229의 가격치고는 다른 제품에 비해 뭔가 뛰어나게 특출난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디스플레이가 있다는 점이 장점이긴 하지만 비싼 가격에 비해 큰 메리트가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차라리 그나마 가격이 싼 네스트 미니나 다른 국내 스마트 스피커가 할인할 때 저렴하게 구매하셔서 간단한 기능만 사용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효도용 포토 프레임으로만 사용하기에는 가격도 비싸고 이를 통해서는 제품의 성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기에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얼리 어댑터로서 이런 제품을 사용해보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아직은 뭔가 부족한 면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기에 좀 더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대중화가 이루어진 후에 구매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그래도 디스플레이가 있는 다른 스마트 스피커보다는 그나마 나은 제품이긴 하고 없는 것보다는 편해질 수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없다고 해서 삶이 불편하진 않기에 정말 관심 있는 분이 아니시라면 구매를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래도 구매하시려면 한국어가 정식으로 지원될 때나 아니면 할인이 들어갔을 때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제품과 비슷한 아마존 에코쇼도 리뷰해보려고 사긴 했지만 어떻게 리뷰해야 할진 더 막막하긴 합니다. 일단은 좀 더 써보고 리뷰를 하겠지만 아마 단점 위주로 리뷰가 나올지는 않을까 걱정되긴 합니다. 그래도 앞으로도 다양한 IT 제품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T 보이.